피부과를 가긴 하죠. 가서 이제 마사지도 받고 하는데 그거 외에는 그냥 제가 필리핀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쪽 특산물 뭐 노니 주스나 빨라한시 노니 비누 이런 걸 써요. 노니가 네. 정확히 어디에 좋아요? 뭐에 좋아요? 이게 염증을 없애준다고 염증 해가지고 수치를 낮아주죠. 저는 친구들이 이제 필리핀 간다 그러면 연락이 와요. 언니 미안한데 노니 비누 좀 왜냐면 뾰루지 났을 때 그걸로 씻으면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몸도 몸까지 다. 네. 비타민은 섭취 안 하십니까? 비타민 C, D, B. 어, 마이누 씨는 C, D, B. 네. 그리고 가끔 홍삼. 가끔 홍삼. 요즘에 흑염소. 어, 이너뷰티가 말도 못하네. 저는 요즘에 조금 제가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좋대요. 계피 진액? 계피 가루? 계피 가루. 이게 열을 올려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계피가 되게 좋대요. 뭘 챙겨드세요, 두 분은? 우엉차. 최근에는 우엉차 먹고 있어요. 우엉차? 많이 사야겠다. 네, 집안 내력이 살이 되게 잘 찌는 내력이라서 우엉차가 식욕 억제에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신경에도 되게 좋아서 처음 들었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티백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우엉차 정도 가격이에요. 그럼 아침에 우엉차도 하나 그러니까 나도 구매해야 돼. 너무 먹는 게 점점 늘어나.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산다라박 같이 이렇게 마른 사람 본 적 있어요? 산다라박은 특히 너무 말랐어. 몇 킬로인지 물어봐도 돼요? 어, 지금 40. 40kg? 네, 근데 활동 때 38, 39였어요. 야, 뭐야! 초딩 때! 살이 안 찌는 체질 같아요. 네, 그럼 배가 안 고프면 한 뭐 12시간 안 먹기도 하고. 그걸 최근에 한 게, 아, 이게 간헐적 단식이구나. 패턴이 그랬던 거예요. 저희는 사실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늦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먹고 누워요. 근데 진짜 자기 전에 음식 먹는 게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 전에 불을 조금 다 어둡게 만들고 반신욕을 하고 블러싱을 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하면 잠이 와요. 그리고 책을 읽고 하면 잠이 와요. 그리고 음악 그리고 커튼도 다 쳐서 지금 어둡게 만들어. 그리고 샤워기로 해가지고 두들기면서 조금 더 진정시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침에 오죠. 먹다가 아침에 오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노니 오고 하루가 맞겠다. 먹다가 아침에 오잖아. 먹다가.